부탁 좀 드릴게요. 게시물도 추천 한 번씩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12시 1분 전이네요. 2분 전이기 때문에 연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최종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스톰에서 시작되겠네요. 오늘은 그래도 자막이 좀 잘 바뀌는 모습이고. 자, 최종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게시물도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고요. 12시가 1분 남았네요. 자, 12시 대비한 추천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지금 잠수 아니신 분들이 태반일 텐데, 채팅도 좀 많이 하셔서 얘기도 좀 나누시고, 좀 외롭습니다. 채팅창 보는데 좀 외롭네요. 일단 진추이스를 한 변현재 선수가 일단 공격적인 수를 띄웁니다. 프로브 전진해서 게이트를 짓는 모습이네요. 아, 우리 신음소리짱님 안녕하세요. 빈치님 삐약삐약. 아,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변현진 선수 어쨌든 1대1매 블루스톰을 선택을 하면서 초반에 압박을 주겠다는 거고, 만약에 박수범 선수가 전판과 비슷하게 정찰을 좀 늦게 간다고 하면, 질럿이 생산되고 나서 간다고 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왜 블루스톰을 선택을 했는지 박수범 선수 정찰을 좀 빠르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99게이트 두 개까지 지어준 상태고, 아까 전에 박수범 선수가 변현지 선수에게 99게이트를 했었는데 변현지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거든요. 단 블루스톰은 입구가 언덕지역이 아닙니다. 입구가 굉장히 개방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알면서도 좀 막기 힘든 푸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어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질럿을 안 눌렀어요. 박수범 선수 질럿을 뒤늦게 누르는데, 아, 이런 경우에는 가스에 있는 프로브 빼주면서 미네랄 채취하면서요, 팔런이랑 배터리 지어가면서 막아야 되는데, 아, 막기 힘들거든요. 너무나 전진 게이트입니다. 1대1 맵을 한 이유 자체가 변현진 선수가 아예 맘먹고 나온 건데. 자, 일단 원질 그 두 번째 팔런이 완성이 되면 드라를 누를 텐데, 파일런 타이밍도 늦었어요. 지금 좀 보고 당황한 모습이 보입니다. 박수원 선수. 아, 일단 투질런 서로 간에 이제 컨트롤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박수원 선수도 배터리 지으면서 막지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파일런 두 개 정도 보면, 드라곤 나오면 무조건 질런수로 잡아서 경기를 끝내겠다는 소리입니다. 변현주 선수, 박용주 선수의 경기, 아, 그래도 드라곤 빠져나왔어요? 잠깐 3눈판 사이에 드라곤이 빠져나왔는데, 그래도 막기 힘듭니다. 그래도 막기 힘들어요. 지금 오질럿이거든요? 이거 드라곤 무시하고 프로브만 잡아도 힘듭니다. 아, 일단 박수문 선수 뒤로 백헌 하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지만, 질럿이 워낙 맷집이 좋기 때문에 쉽게 걷어내기 힘든 상황. 블루스톰 언덕이 없는, 그리고 입구 쪽이 탑 앱에 비해서 좀 더 큰 점을 이용해서 변현지 선수가 아예 초반 공략법을 갖고 나왔네요. 자, 변현지 선수 박용주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이번에도 치즈러시를 성공을 하면서 최종전을 빠르게 올라가네요. 1대1까지 온 상황. 자,